Good morning, Bitcoin. 네, 2월 6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어제와 비슷한 움직임 보이면서 아침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붉은 빛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어제 상승하고 있던 트론도 오늘은 하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라이트코인이 선방하고 있긴 하지만 큰 선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세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0.02% 소폭 상승한다고 나와 있고요. 리플이나 이더리움,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는 각각 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약세조차도 크지는 않습니다. 라이트코인 소폭 오르고 있고요. 10위까지 오르는 종목은 없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이 8.85% 상승하면서 주간 그래프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고요. 모네로는 변동성 속에서 1% 미만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위권 내에서도 오르는 종목보다는 내리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현재 시장 가치는 1133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3.5%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래프 확인해 보시면요. 박스권에서 좁은 움직임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 거래소 거래량 확인해 보시면요. 바이낸스가 30% 24시간 동안 거래량 늘려주면서 1위로 올라왔고 업비트가 어제 20일대에서 거래가 됐죠. 51.54% 거래량 급등 나와주면서 네, 2위로 올라섰습니다. OKEX가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과 거래량을 합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일단은 이게 30거래일 한 달 차트거든요. 거래량이 월 초반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고요.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때 28일과 27일과 28일 사이에 거래량이 급등한 이후 거래량이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조금 더 좁혀서 살펴보면요. 거래량이 2월 3일 굉장히 많았었죠.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와줬었는데 현재는 가격에 비해서 거래량이 조금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자,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 0.23% 국내 시세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383만 7천원 기록 중입니다. 리플 보합권, 이더리움 하락세 등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수준으로는 비트코인이 가장 높고 리플과 이더리움이 두 자릿수 조단위에서 시가총액 형성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습니다. 12,000원 상승하고 있고요. 383만원입니다. 자, 비트토렌트가 13% 급등세, 오늘 또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이 8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현재 비트토렌트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을 잇고 있는 게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이고요. 트론이 그 뒤를 잇고 있어서 비트토렌트와 트론이 업비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지난주 비트코인이 이전의 지지선이었던 3,550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후 박스권에서 좁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었죠.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그러나 조만간 큰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작년 9월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9월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는 6,000달러 수준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정확히 말하면 6,300에서 6,700달러 수준이었죠. H사카라는 한 애널리스트, 자, 제가 많이 전해드렸던 분석가인데요. 과거 변동성 지수를 보면서 암호화폐 변동성이 일반적으로 큰 가격 변화 전에 뒤따르는 새로운 수요 영역에 진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는 오르기 전에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기도 한데요. 근본적으로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현재 하락세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매수세가 오기 전에 추가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크립토 도구죠. 이 사람이 말한 건데요. 1800달러의 비트코인과 50달러의 이더리움이 나에게는 놀랍지 않은 수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전망 좀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요. AMB 크립토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 올해 말까지 84% 가격 더 급등해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핀더닷컴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약세 시장에서 올해 최고치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 예상되는 가격은 7,000달러, 지금으로부터 약 두 배 가까이 가격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낙관적인 전망, 바로 이 기사의 메인에 나와 있는 제목에 나와 있는 전망인데요. 9,500달러까지 가면서 84% 가격 등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전해드린 것이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최장기간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닷컴버블 많이 비유가 되죠. 닷컴버블 때와 비슷한 세 가지 이유를 CCN이 짚고 있습니다. 그 전에 비트코인이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고 있다. 좋진 않다. 비트코인이 가장 긴 약세장에 머물고 있다. 코인데스크. 그 다음 비트코인이 새로운 기록을 창조했는데 6개월 연속 하락세라는 기록이다 라고 지금 6개월 연속 하락세에 대한 암울한 그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인터넷 버블과는 어떤 차이나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시면요. 우리는 인터넷 투자 때도 큰 잠재력을 이해했지만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그 규모에 빠르게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 짚고 있고요. 암호화폐도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200년 동안 새로운 주요 기술 패러다임의 도입 속도가 연결성 때문에 빨라졌기 때문에 인터넷보다는 더 빠른 확장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짚고 있고요. 자, 닷컴 버블 때도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르고 그냥 돈을 막 썼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구글 엔지니어의 말을 인용해서 기술이 보통 처음에는 더디게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변화 패턴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더 큰 지능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그로스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의 채권 펀드를 운용하기도 했던 빌그로스가 암호화폐에도 미친 영향이 있었죠. 2016년 중앙은행을 카지노에 비유를 하면서 기존의 금융 패러다임이 암호화폐에 의해 압도당하고 대체되는 미래상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빌그로스조차도 여러 의견을 많이 냈었어요. 가치를 저장하는 금과 유사한 수단이다 라고 시도를 했다가도 현대상업의 요구에 거의 부합되지 않는 변동성 높은 통화다라고 묘사하기도 했었거든요. 중앙은행을 카지노라고 비유한 이유에 대해서도 짧게 살펴보면요. 정부가 손실에 상관없이 신용을 무제한으로 공급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베가스, 마카오 이런 카지노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로스가 어쨌든 은퇴를 하면서 초기 암호화폐 투자에 확신을 줬던 인물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라는 그런 판단을 CCN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구글은 블록체인과는 좀 동떨어져 있었는데요. 최근 구글의 빅데이터 플랫폼인 빅쿼리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으로 이 데이터를 찾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는 소식이네요. 블록체인 ETL이라고 불리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구글의 공동 창업자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아들과 함께 네,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 예측부터 이더리움의 보유량 등을 추측하는 데까지 기능이 사용되는데, 미래에는 경제활동이 단지 컨센서스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와 연관이 실제로 되는지가 더 중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글은 검색엔진이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연결지어서 블록체인을 네, 활용하는 그런 것을 하여튼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우리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암호화폐 연구를 하고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구글은 상대적으로 좀 덜 들렸잖아요. 하지만 구글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비트코인 리스트의 네, 뉴스였습니다. 트론이 어제 급등에 이어 오늘은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비트토렌트 토큰 상승하는 걸 업비트에서 보셨듯이 최근 비트토렌트 토큰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트론도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뉴스BTC는 트론의 판도가 비트토렌트 때문에 바뀌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비트토렌트 토큰의 시장 가치가 1억 5천 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비트토렌트 토큰의 이 1억 5천만 달러의 가치는 트론이 인수한 1억 2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고요. 기본적으로 강세 분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기술 지표를 보면 매수 쪽에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3.1센트가 넘는 가격이나 26일에서 28일 나왔던 그런 이브닝 스타 패턴이 1월 4일 4,7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량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만 진입할 수 있겠다. 네, 타겟은 4센트다 라고 진입을 하고 있고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거래량 급등이 나와주는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라 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전해드렸던 쿼드리가 CX 관련 소식인데요. 지금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일단은 그 컴퓨터가 법정 쪽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옵션 거래소에서 0.07% 상승했네요. 3,415선의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0.15% 오른 3,405달러 선의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게 좁은 박스권에서 그래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와 달리 리플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요. 에이다 등등 이오스 대시 등이 오르는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준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가격 향방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은 다시 원래대로 일찍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